글쎄, 오지 마. 미세먼지 때문에 토론토에 이민을 오고 싶다. 토론토에 산 지는 8년 차고 캐나다에 산 지는 12년 차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이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가족한테 얻을 수 있는 그 사랑과 애정과 관심의 정도가 얼마나 내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건지 이민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 빈자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더라고요. 자주 한국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과 여기는 14시간 차이가 나고요. 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타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민 1세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아무 개념이 없이 저는 왔는데 고독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으신 분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내 형제들, 내 친구들도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까이에서 내가 지켜보지 못하고 그런 삶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그런 부분들도 그때그때마다 나눌 수 없다는 거. 물리적인 거리가 먼 것은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두고 온 관계들. 두 번째는 성격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인싸, 아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성격이 너무 인싸다. 나는 어디 가서든지 잘 적응을 하고 그 사람들이랑 예전부터 알았던 친구들처럼 잘 친해지고, 내가 영어가 부족해도 나는 너무나 들이대는 성격이고, 그런 인싸의 성격이다라는 분들은 적응을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좀 아싸의 성격을 가진 분들, 좀 조용하고 내성적이신 분들은 이민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년기부터 원래는 차근차근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말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 친구, 환경, 법규, 뭐 교통, 문화, 예절, 모든 것을 새롭게 처음부터 다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하나하나 정말 1부터 100까지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고 그거를 부딪히고 늘 이렇게 싸워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버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의료입니다. 의료는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강 체질은 아니거든요. 병원을 예약하고 가서 의사를 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유럽이나 북미 쪽이 다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 불편함,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주는 삶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토론토 날씨가 1년의 절반 정도는 겨울이거든요. 근데 그 겨울도 굉장히 추운 겨울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10월부터 4월까지는 겨울이고 5월부터 좀 봄이 오고, 겨울이 긴 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 살 때는 겨울이 길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상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그 겨울 동안 도시 전체가 회색빛이 되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갈 곳이 없고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우울해지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똑같이 이 겨울이 힘들다고 말을 해요. 겨울이 올 때마다 숙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겨울에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겨울을 즐기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기엔 겨울이 너무 길어요. 무슨 제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매일 나가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을 견디는 게 참 힘이 듭니다. 토론토의 장점들도 물론 있거든요. 토론토는 이제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아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사회 시스템적으로 안정된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근데 그 단점들이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생활비, 주거비, 한국과 비교해서 결코 싸지 않습니다.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 산업도시고 매년 계속해서 난민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용 굉장히 비싸고요. 월세랑 자가로만 주거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인종차별과 언어차별이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대놓고 할 수는 없어요.
대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거기 때문에 느낄 일은 사실 많지는 않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인이 주류인 플로럴 산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느낀 적은 있어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 필드가 워낙에 이민자가 없는 필드라서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 같고, 인종차별을 대놓고 느끼실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언어차별은 있습니다. 언어차별은 캐나다에 이제 1세로서 오면은 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언어적으로 영어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언어차별은 당하는 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남의 나라에 와서 사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늘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건데 그 말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고 산다는 것은 사실 그게 정신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한국의 장점, 토론토에 없는 것들, 한국의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토론토에 살다 보니까 상대적인 한국의 장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장단점도 모두 알고 있고 토론토의 장단점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사는 것이 나을까, 토론토에 사는 것이 나을까, 이것을 고민한다면 특별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은 사는 곳에 머무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